전일 장 마감 후 발표된 기업들의 뉴스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게임 업계 법정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NC소프트가 카카오 게임즈를 겨냥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 게임즈와 XL 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 경제 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기한 건데요. NC소프트는 지난 21일 출시된 아케이즈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장르의 유사성을 넘어서 지식 재산권까지 무단 도용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 게임즈가 지난달 야심차게 출시한 아케이즈 워가 출시 보름 만에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인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이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고요. 소장을 전달받은 후에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NC소프트는 앞서 2021년에 웹젠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신구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두 기업 간의 법적 분쟁이 이렇게 서막을 올린 만큼 소속의 향배가 앞으로 게임 관련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시장에 주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카카오게임즈 시간외에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두 기업이 오늘은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지 차분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UAM 시범사업 범위를 기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방도시 두세 곳을 선점하고요. 빠르면 2026년, 늦어도 2027년에 실증 사업에 돌입을 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통신 3사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UAM 사업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 3사는 현재 저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UAM 시장 성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UAM의 시장 규모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2025년에는 14조, 2040년에는 무려 800조가량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2040년에는 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거래 시간의 거래에서 UAM 관련 주들이 시간의 상한가를 가는 등 강세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아입니다. 기아가 앞으로 5년간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무려 32조가량을 투자하고요. 이 가운데 45%는 전기차를 포함해 미래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0년까지 전체 판매량을 430만 대까지 늘리겠다라고 밝히면서 2030년까지 이렇게 크게 늘리면서 올해 목표치는 320만 대인데 7년 만에 무려 34%가량을 상향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친환경차 비중이 23%에서 55%로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목표치를 상향한 것은 전용 전기차 EV6에 대한 선전이 자신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공급난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사업 체질을 개선하고 또 수익 구조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서 기존 계획보다도 판매량을 더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30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84% 증가한 160조 원, 영업이익도 무려 122% 증가한 16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내비쳤는데요. 앞으로 기아 쾌속 질주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 관련 이슈 함께 알아보시죠.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84,98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85,020원까지 치솟으면서 금 거래소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금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속화가 되면서 이로 인해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귀금속 시장에서 돌반지로 자주 쓰이는 순금 한 돈의 가격이 35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도 금 선물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 엘컴텍 대표적인 금 관련주죠. 7%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지 후속 기사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고은별이었습니다.